외교부에는 아프리카 1과와 2과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1과는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2과는 중부와 서부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올해는 특히 한아프리카 포럼이라는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1과에서 수단,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지부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영토도 넓고 자원도 풍부해서 경제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국가인데요.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난 30년간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으로 19년도에 과도정부가 수립되게 되면서 반군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또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도 해제되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이런 변화를 환영하면서 수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출장 시 수단 외교차관의 말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수단은 높은 산의 정상을 이제 막 넘은 상태라는 겁니다. 앞으로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있어서도 많은 과제들이 남은 게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큰 성과들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면 조만간 수단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단 방문의 성과를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달라진 수단 과도 정부와 첫 고위 교류를 통해서 향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수단 총리와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무, 경제,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둘째로는 수단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고 또 수단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개선될 전망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카르툼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수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속 사업을 통해서 이번 수단 방문이 끝이 아니라 한수단 협력 확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단 방문을 시작으로 외교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그간 코로나로 정체됐었던 대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2월 초 서울에서 한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한아프리카 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 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파트너십 회의입니다. 이번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은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과 아프리카의 미래 협력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또 젊은 인구를 보유해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단 체류 일정이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어서 수단의 좀 다양한 곳을 방문할 기회는 적었는데요. 그래도 출장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단 카르툼에 청나일과 백나일이 합쳐지는 그런 명소가 있는데 살짝으로만 봤지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행으로 수단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한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 담당 국가이긴 하지만 문서로만 접해오던 국가였는데 실제로 수단을 방문해서 수단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우리 대사관 직원분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수단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또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즐겁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